대검찰청 국감에선 역시 미르와 K스포츠에 대한 의혹이 쟁점이 됐습니다. 야당은 검찰이 수사 의지가 있냐고 물었고, 여당은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 맞냐고 반문했습니다. 민경호 기자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 야당 의원들은 미르와 K스포츠 재단 고발 사건을 특수부가 아닌 형사부에 배당한 것은 검찰의 수사 의지가 없는 거라고 몰아붙였습니다. 총장님이 보시기에는 사안의 성격이 특수부에서 수사할 만큼의 중요성이 없는 사건이다, 이렇게 판단했다는 겁니까? 수사 결과를 어떻게 내놓든 못 믿는다. 특검 가자. 뻔합니다. 여당은 재단 설립한 걸 뇌물수수라는 고발장 자체가 말이 안 된다며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 맞느냐고 되물었습니다. 기업들의 이러한 지출을 더 지원하고 촉진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다는데 이것이 뭐가 특혜며. 아무리 해도 찾아낼 길이 없습니다. 그냥 의혹뿐인, 의혹을 제기하는 것으로 그치고 있는. 우병우 민정수석이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김수남 검찰총장이 인사와 출장 문제로 우수석과 전화 통화한다고 말해 야당의 질타를 받기도 했습니다. 뭐 인사라든지 뭐 본인의 어떤 출장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뭐 통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민정수석과 인사 문제 등으로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잘못된 답변입니다. 야당 의원들은 또 윤갑근 특별검사의 수사 진행 상황이 법무부를 통해 우수석에게 전해질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SBS 민경우입니다.